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고 요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종목 장세입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백화점 통신 섹터에 요즘 꾸준히 관심 가지다가 오늘 새롭게 에너지주를 추가했네요. 자,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중립입니다. 5G와 OLED 관련주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이고 기계와 반도체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반도체와 신규 상장주에 오늘 신규로 관심 가지고 있네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아예 종목을 내놨습니다. 카카오에 관심 있습니다. 자, 오늘 윤정식 부장과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정식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드디어 3,200선에 안착합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겁니까? 네, 전일 소폭이지만 매도를 외국인이 보여줬던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5월 25일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전에 줄기차게 매도 나왔던 부분들 이제 매수도 많이 들어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 6월 1일은 500억대의 매도가 나왔지만 5월 31일에는 5,200억 순매수 있었고요. 그 전날도 1,429억 지금 매수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외국인의 이런 줄기찬 매도, 저희가 연초에 겪었었던 연기금의 줄기찬 매도에 비하면 훨씬 빨리 좀 끝난 부분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금년 내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드라마틱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이런 줄기찬 매도, 3,200 올라가기만 하면 쏟아져 나왔던 이 외국인의 매도는 이 좀 개선된 부분이 좀 확실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시장이 사실은 좀 관망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시런 매물들 많이 올랐었던 사실 시클리컬이 실적이 제일 좋죠. 시클리컬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시장의 기대감도 실적이 좋은 만큼 많았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타이시런 매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진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 부분을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한마디로 돈을 좀 죄더라도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수혜되는 섹터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왔죠.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파와 이 계란 가격이 오른 게 눈에 띄었는데 자, 물가가 오를 때 이것들을 해체할 수 있는 어떤 관련 기업들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가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과열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낙폭이 좀 나와 있는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거래가 좀 들어왔고 애플에서 아이패드에 OLED를 장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는데 저는 당분간 이제 이런 기술주들 특히 5G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이 5G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G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의 원년이었는데 작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고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통신사를 통한 5G 장비 수주에서 떨어지면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다시 일본의 NTT 도코모라든지 캐나다의 사스크텔에서 5G에 대한 장비 수주를 삼성에서 마쳤고 이 삼성에서 5G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다수가 국내 기업들, 국내 중소형 5G 관련주들을 통해서 장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5G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부터는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주와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우리가 이제 이 5G 쪽이 어찌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5G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던 만큼 말씀처럼 이제는 가장 어두운 터널 좀 지난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그 물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백화점과 통신과 같은 내수주들의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었는데요. 자, 어떤 종목에 특히 주목을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물가가 올라가서 이 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이 한 개를 사더라도 뭐 계란하고 뭐 대파 말씀 주셨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계란 같은 경우가 뭐 10개에 이제는 뭐 3,000원 이상이 어색하지 않은 숫자가 됐고요. 대파 한 단도 3,000원 이상 뭐 자주 보는 그런 숫자가 됐는데요. 이 그만큼 똑같이 한 개를 사더라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물가를 많이 올려놨고 소비에 있어서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올라가겠지만 돈이 그만큼 흔해진 만큼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작년에 소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 금년에 많이 이 보복 소비라 그러죠.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지금 백화점 가보면 명품이 난립니다. 특히 이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 뭐 굉장히 줄 많이 서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은 이 명품들로 인해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백화점주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명품뿐만이 아니라 1층에 명품 사러 들어가서 2층, 3층, 4층 의류까지 사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백화점 중에서는 뭐 현대백화점 지금 뭐 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백화점 소비 잘 되고 있고 면세점까지 확장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는 하반기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그 명품 매장은요 줄을 서도 못 들어가요. 아침에 일찍 가서 번호표를 받으러 가도 이미 다 오늘 하루 접수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백화점주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나 봐요, 부장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명품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났는데요. 이 명품은 사실은 이 마진에는 기여를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명품에서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면 숫자는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백화점 숫자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이 이익도 좋아졌지만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좋아진 걸로 처음에 눈에 띄었고 이게 이제 이익단까지 확산이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좀 더 좋다. 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백화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백화점 이익 개선에 기여한 사람 바로 접니다. 자, 다음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G와 OLED 관련주에 주목하고 계시다고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예, 뭐 OLED 쪽이 아니라 제가 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뭐 5G 업종 중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고객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서진 시스템이 고객이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3월 달부터 미주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서진 시스템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2분기 때부터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서진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5G 쪽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어제부터 이제 5G 쪽으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5G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다방면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에 대한 업황 개선을 더불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면 주가 흐름은 당연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